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얘기해주는 지문이죠. 구체적으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죠. 잘 모르기 때문에. 2번 문장을 보면은 embryo, 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인이 되기까지 어떠한 원리로 인해서 발달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 그 인간 신체의 발달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처음에 뭐로 시작해? 싱글셀? 단일 세포로 시작하거든? 이게 많은 사례를 제공한답니다. 구조적인 그 풍부함에 대해서. 근데 이 구조적 풍부함이라는 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무엇이 되는 거냐, 한마디로. 세포 하나가 성체가 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 그냥 이렇게 할게. 결국엔 from A to B, from embryo to adult를 1번 문장에서는 단일 세포에서 구조적 풍부함. 똑같은 표현인 거 알겠지? From A to B. 똑같다. 근데 이 어떻게 그렇게 세포 하나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풍부해지냐? 눈, 코, 입, 팔, 다리가 달린 채로. 언제 그러냐면은 반복된 production, 생산이죠. random variation, 무작위 변형의 반복된 생산이 무엇과 결합될 때? 비무작위 선택과 결합될 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무작위로 변형 플러스 비무작위로 선택되면은 이렇게 단일 세포가 우리 몸을 갖게 될수 있구나. 이렇게 발달될 수 있구나. 그 모든 phases 단계 있잖아.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 있잖아. 그럼 여기서 from A to B는 쓰임이 뭔지 알수 있어? 뭐냐, 일단 쓰임이 세 개가? 변화, 그쵸? 변화, 예시, 이동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문맥상? 변화라는 거알수 있죠, 변화. embryo, 배아에서 성인까지의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라는 건 exhibit, 보여준답니다. 무작위 활동을. 1번 문장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죠. 근데 어떤 수준에서? cellular level? 세포 수준에서? 그리고 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신체 현성이라는 건 무엇에 영향을 받게 돼? 새로운 가능성에 영향을 받게 된답니다. 근데 이 가능성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죠. 이러한 무작위 활동에 의해서 무엇과 결합된 채로? 그러한 결과의 선택들과 결합된 채로? 근데 이 결과라는 것은 이전에 빌트인, 확립된 크라이테리아,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결과의 선택과 결합하여서 결국엔 똑같아. 무작위 변이 플러스 비무작위 선택. 1번이랑 2번 문장은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coupled with 뜻 써줄게. 안 나와 있냐, 단어에? 무엇무엇과 더불어 무엇무엇과 결합하여 무엇무엇과 더불어 무엇무엇과 결합하여. 근데 그 항상 new structure, 새로운 구조라는 건 무엇에 기반하냐면 그 오래된 혹은 기존의 구조에 기반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판이 있나 봐.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리고 그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는 건 favor, 무엇을 선호해? 일부 세포를 선호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제거하게 된다는데 여기서 다른 것들이 지칭하는 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other, cells죠. 서바이벌은 원래 생존자잖아. 근데 여기서 문맥상 생존한 세포를 얘기하는 거겠죠? 3번 문장이랑 연결시킬 수 있잖아. 그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는 게 다른 세포를 좋아하고 나머지 다른 것들은 제거한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 서바이벌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그 생존한 세포는 윗문장에서 결국에 some cells죠. 그쵸? 제거되지 않고 살아남은 세포를 얘기하는 거겠죠? 순서별 문제니까는 타당한에 B.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세포들은 그 만드는 걸 돕는답니다. 새로운 세포를. 근데 이 새로운 세포는 또 겪게 되죠. Further, 추가적인 라운드의 그 선택을. 결국에 살아남았다고 해서 계속 살아남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또 선택받게 되는 거네.
피라미드 구조인 건가? except in 전치사 무엇 무엇을 제외하고 immune system 그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이 end가 주어져 cells and extension이 지금 병렬되는 거다 주어로서 세포랑 그 세포가 확장되는 것은 유전적으로 선택되지 않는답니다 그 발달하는 기간 동안 일단은 상관접속사 나데이 법이네 그치? 이과들은 이거 이해되냐? 상우라? 이해돼? 아니면 이해 똑같이 못하고 있는 거냐? 몰라? 다행이네요 다 같이 모르니까 면역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세포와 세포의 확장이라는 건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대? 위치상으로 선택된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5번 문장에서 유추는 할 수 있잖아 그 면역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같냐 유전적으로 선택되는 거 같죠 면역 세포만 유전적으로 선택되고 나머지 세포랑 세포가 커지는 것은 위치상으로 선택되는 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게 선택되는 건가 봐 그 6번 것들 있잖아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들 있죠 올바른 연결을 만들어낸 이게 스티뮬레이티드 자극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일단은 이미 앞문장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지시 대명사로 나와 있겠지? 올바른 위치에 적절한 연결을 만든 올바른 위치에 있는 이 도우즈가 지칭하는 건 뭘까? 이게 자극된다는데 셀스겠죠 셀스 그 세포들 그리고 그러지 못한 것들은 제거가 된답니다 그럼 일단 돈 뒤에 생략된 표현은 뭘까 돈 그쵸 make the right connections 이러한 과정은 무엇과 많이 비슷하냐면 스컬프팅 그 조각과 많이 비슷하대 돌덩이가 원래 하나야 돌로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지금 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은 이 모양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은 남고 올바른 위치에 안 있는 것은 제거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 자연스러운 결과 있잖아 그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커다란 variability, 가변성이랍니다 From A to B, 그 사람마다 그쵸? 세포와 molecular, 분자 수준에서 비록 커다란 규모의 구조라는 건 꽤나 비슷할지라도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팔, 다리는 전부 다 구조적으로는 똑같지만 그 형태가 다른 거를 얘기하는 건지 그쵸? 여기서 그 전략 내가 수율반에서 뭐라고 써줬냐 너넨 써줬지? 디스 프로세스? 수요일반 수요일반 아 화요일반 안 해줬냐? 디스 프로세스로 했어? 안 적었지 더 프로세스 수요일반 근데 너 우리 의견 똑같았잖아 세포와 세포 확장이 위치에 의해 활성화되는 거 즉 위치에 의해서 선택되는 전략을 얘기하는 거잖아 문맥상으로 우리가 합의한 거로는 그럼 그렇게 쓴다 이런 거 안 나와 내신에 그냥 좀 더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사는 거야 그다음 주제문을 1번으로 고르면 된다 36번 방금 했던 36번 지문 주제문 1번으로 고르시면 돼요 도대체 홈케어 워커스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뭐 청소가 될 수도 있고 메디컬 의학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홈케어 워커스
일단 1, 2번을 한 묶을게 이렇게 1, 2번. 그다음에 3, 4번을 묶고 그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하나로 묶으면 된다. 읽어보면서 문단별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합시다. 3번 형광펜 들어봐. 2번 문장에 these systems, 4번 문장에 this 주어. 보이냐 맨 뒤에? 안 보여? 여기 자리 이렇게 두개 비어있는데요, 양 옆에. 앞에서 앉으세요. 잘안 보이면. 들려? 그 다음, 6번 문장에. This. 그 다음에 단어를 정리하고 가면, 1번 문장에 bring under control. 불잉 물결 under control. 무엇무엇을 통제하에 두다. bring under control. 무엇무엇을 통제하에 두다. 인 올드 투는 뭐냐? 뜻이 뭐뭐하기? 위에서 ever increasing 계속해서 증가하는이죠. ever increasing 계속해서 증가하는 비용을 조금 근데 어떤 비용이냐면 그 홈케어 비용 있잖아. elderly 노인과 needy 빈곤한 그 person의 복수 형태를 people이 아니라 persons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 가끔. 노인과 빈곤한 사람들을 위한 홈케어 에 증가하는 비용을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매니저들은 주절에 주어져. 홈케어 제공 업체라고 해석할게. 홈케어 제공 업체의 매니저들이 도입했답니다. 그 관리 시스템을. 되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미지로 보여준 그러한 노동자들 있잖아. 그냥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매니지먼트 소속사 제공업체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파견을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과제를 명시한답니다. 이 앤드를 사이로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하나는 태스크고 두 번째가 이거죠. 타임 앤 버짓.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업무를 명시한답니다. 홈케어 노동자에 대한. 그렇죠. 무슨 일 할지를 명시해주죠. 그 다음에 시간과 예산도 명시해주는 거죠. 이용 가능한? 그쵸.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여기가 전부 다 홈케어 노동자라고 하면 너네 휴대폰으로 받는 거지. 어떤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시간과 예산이 얼마인지를. 되냐? 디즈 시스템스는 결국에 뭐야? 그쵸. 매니지먼트 시스템. 너네 휴대폰으로 다 그걸 명시받았다고 생각해봐. SKB 몇 동에 가서 뭐 6시간 내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돈은 얼마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령을 받는 거죠. 이러한 전자 보고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구한답니다. 뭐를 요구하냐면 홈케어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너뭐 했는데 거기에서. 그쵸? 그 다음에 쓰여진 시간 같은 것도. 스펜트가 뒤에서 앞으로 타임 수식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지금 여기서부터 빨간색 괄호로 한번 묶어볼게. 여기에서 묶어도 되고, 분사 구분인 건 알지? 화면 보면 여기에서 묶어도 되고, 여기에서 묶어도 상관없다? 아무 데나 묶으세요, 그냥. 목적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더부터. 머니까지죠. 목적어죠? Make me happy랑 똑같은 문형이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가 비저블이랑 뭐야? 컨트롤러블이죠? 그쵸? 형용사 두 개가 병렬되죠? 네모가로 이렇게 묶이고. 아, 세모가로? 되냐? 중간에 점명이 들어갔네, 점명. 고맙게 양옆에 이중심표까지 있고. 이 물결 표시는 목적격 보호니까는 품사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 형용사 들어가야 된다, 형용사. 이것까지 칠게, 스팬트. 튕김에. 뒤에서 앞으로.
홈케어 워커들한테 보고하도록 하니까 활동과 시간에 대해서 네 얼마나 일했는데 입력하는 거죠 시간 그 택시 기사님들이 그 요금 입력하는 것처럼 우리 카카오 택시 내리는 그거 어때? 시간과 머니의 분배라는 거를 가시적으로 보이게 하잖아 그냥 그 시스템 없었으면 가서 일하고 나왔을 텐데 명시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매니저들의 인식에서는 어때? 통제할 수 있죠 아 얘가 이 정도 일했구나 더 시켜도 되겠네 덜 시켜야겠네 이런 식으로 원매니지 되냐? 스펜트를 문법적으로 뭘로 바꿔서 출제하실 것 같아? 스펜팅, 그쵸? 시간이라는 건 쓰이는 거죠.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능동형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현재분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이것은 매니저들의 관점에서는 무엇에 기여해? 그 문제 해결에 레졸루션, 기여한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일을 되게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지금 3, 4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전자 보고 시스템으로 하여금 매니저 입장에서는 어때? 편하죠. 매니저 입장에서는 결국에 플러스라는 거죠. 플러스. 너무 좋다. 편하다. 1번이랑 2번이 얘기하고 있는 건 결국에 홈케어 산업? 홈케어 산업에 있어서 뭐를 하게 됐다는 거냐? 그쵸?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1, 2번에서는. 되냐? 이유는 뭔지 알죠? 홈케어라고 전할게요, 그냥. 홈케어 산업에서 관리 시스템 도입. 이게 매니저 입장에선 너무 좋은데, 5번부터는 한번 반면에 이미 반면에라고 나오니까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대조적으로 있잖아. 홈케어 워커들 있죠.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상관 접속사 일단은 어디다 치면 되냐. 나데이 법비. 근데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들의 그 노동이라는 것을 1년에 분리된 과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투부정사가 지금 태스크 수식해주죠. 과제라는 건 수행을 하는 게 아니죠. 수행이 되는 거니까는 투부정사의 수동태죠. 친 김에 여기까지 칠게. To be provided까지. 투부정사의 수동태 둘 다. 홈케어 워커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노동이라는 것을 1년에 separate, 분리된 과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행이 되어야 할 효율적으로 가능한 as 사이에 들어가는 건 지금 품사가 뭐냐? 부사가 모수시켜줘. 효율적으로 수행되는. 그러니까 as 사이로 지금 efficiently adverb 부사가 예수시켜주는 거. 되냐? 그러니까 efficiently를 뭘로 바꾸면 돼? efficient? 이렇게 바꾸면 안 된다. 투부정사를 수식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사로 써야 되는 거.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내가 일을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s a service로 생각한다는 거야 제공되어야 할 고객에게 그리고 그 고객과 함께 그들이 관계를 발전시켰을지도 모르거든 may have pp 알죠? 조동사 have pp 표현 되냐? 6번 이것은 포함한답니다 대화하는 것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지금 목적어 두 개죠 고객과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inquiring, 묻는 것이죠. 그 person의 well-being에 대해서. 결국에 this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쵸,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거다. 이 서비스. 그러니까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평가받을 수도 있으니까는. 대화하고 물어보고 잘 지내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야 될것 같아. 이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되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일해야 되는데, 거기서 침묵 도모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7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제한된 시간. 근데 요구 조건, 보고에 대한 요구 조건이라는 게 뭘로 여겨지겠어? 장애물로 여겨지겠죠. it to 감옥적어, 집목적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을? 전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서비스를 정작 필요로 되는 서비스는
전달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면서 되냐? 일을 해야 되는데 친목도모 하고 있다는 거다 거기 가서 되냐? requirement 요구사항 근데 여기에서 구조 지금 perceive도 간주동사랑 형태 똑같은 거 보이지? 5번 문장에서 perceive A as B잖아. 이게 수동태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7번 문장에서 뭐로 쓰인 거야? Be perceived as로 쓰인 거 되냐? 작문할 때 이런 거 유의하면 된다. 만약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리지드 뭐하다면? 엄격해. 너무 빡빡해. 그러면 이것이 뒤쪽으로 내가 홈케어 워커스에 뭐라고 쓸까? 그쵸. 의미상의 주어고 이제는 알만하죠. becoming은 동명사가 되는 거죠. 그것도 동명사의 수동태죠. 만약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너무 그렇게 빡빡하잖아, 엄격하잖아. 그럼 이것은 야기할 수도 있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홈케어 노동자 가 오버로디드 너무 많은 부담을 지고 디모티베이티드 의욕이 되어지는 것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내가 일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웰빙이나 질문까지 해야 돼, 사적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냐? 동명사 수동태 이렇게 표시할게.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수동태인데 동명사기 때문에 앞에 ING가 붙은 거. 결국에 5번부터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떻다는 거야? 홈케어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쵸? 별로다. 너무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다음. 단어를 정리하고 갈 건데, vagrancy? 처음 봐요, 이런 단어. vagrancy. 일단 이 본문상에서 나온 뜻으로는 무리에서 떨어져 헤맴, 어이 아이다. 헤맴은 아이, 헤맴. 무리에서 떨어져 헤맴. 되냐? 근데 영어 사전에 치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방랑, 막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거, 유랑, 정착지 없이, 방랑자, 유랑자. 일단 방랑이랑 유랑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베이그런트. 일단 이게 첫 번째로 형용사 뜻이 있어. 불황하는,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죠. 불황자라고 하잖아, 불황하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5번 문장. 5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디즈 이벤트. 이러한 일들. 7번 문장 이게 질문으로 나왔거든. 디즈가 뭐냐? 이 디즈가 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 이때 가져와 진주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대절 이하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베이그런트.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벌즈가 주어져. 새들은 ultimately. 그쵸? 궁극적으로는 doomed. 죽을 위기에 처했답니다. 집단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건 곧 자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집단에서 떨어지는 걸 되게 두려워하잖아. aside from은 전치사. 무엇무엇을 제외하고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지금 여기서 새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는 individuals는 개체가 되겠죠. 개체들이 reoriginate 방향을 다시 잡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들의 정상 서식 범위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되냐? 결국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보통 집단에서 떨어져 나오면 죽는다.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끝이죠. 되냐? Where? 관계 부사. 얘 뭘로 바꿔도 될것 같아? 그쵸? in which죠? 선행사를 고려했을 때.
보통 케이스는 인 케이시스로 많이 쓰이니까. 결국 다시 한번 이때 가주어 또한 일반적으로 가정이 된답니다. 무리해서 떨어져서 헤매는 것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바이올로지컬 생체적 생물학적 현상이라는 거죠. 이미 죽을 건데 그게 뭐 대수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데 디스도 3번 형광펜 쳐야겠네. 이것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랍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왜냐하면은 가장 likely는 형용사로 가능성 있는인 거 알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최상급이네, the most.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결과 있잖아. 어떤 특정한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사건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가 뭐이기 때문이야? 개체가 충분한 자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fail to는 뭐뭐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쵸? 지금 동사 몇 개 병렬되는지 알지? 그쵸? 총 3개. fail to find, be exposed, 그 다음에 perish. 그럼 마지막에 괄호 몇 개 닫으면 되냐? 그쵸? 뭐랑 뭐로? 네모랑 세모? 되냐? 이것은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라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도대체 뭘까? 1번 문장. 그치, 2번으로 보는 게 더. 결국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시키는 이유가 뭐냐? 순서배열이랑 문장 삽입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사실이라는 건 결국에 무리해서 떨어져 헤맨다는 것 자체가 별로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엔 사실인데 뒤쪽에 뭐가 나오겠어? 왜 그런지 이유가 일단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1, 2, 3번 문장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야? 무리해서 떨어져 헤매는 거? 별로 안 중요함. 하지만 예외 그 흔하지 않은 경우가 뒤에 나오잖아. 뭔 말인지 되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가능성 있는 결과 있잖아. 그러한 특정한 무리해서 떨어져 헤매는 것에 대한 이벤트. 그 결과가 뭐야? 어떻게 돼? 그 개체. 먹이 찾지 못하죠. 그래서 무엇에 노출돼? inhospitable? 살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되죠. 환경 조건에. 그래서 결국에 뭐해? perish? 죽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냥 죽으랬는데. 하지만 있잖아. 반전이 뭐냐면 많은, 그냥 이거 많은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많은 증거들이 있답니다. 스위치는 라인스에 맞춰야죠. 어떤 증거들이냐면 제시하는 증거들이죠. 그 무리해서 떨어져 헤맨다는 게 드문 경우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뭐를 바꿀 수 있어? 개체, 운명, 심지어는 종, 홀 에코시스템, 전체 생태계 운명을 바꾸는 걸 제시하는 증거들이 있다니까. 반전으로 디스파이트 전치사죠. 인프리퀀트. 그래서 드문? 설마 이게 나오진 않겠지? 반유어는 인 빼면 되는 거 알죠? frequent? 빈번한?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빈번하지 않을지는 몰라도죠. 빈번하지는 않을지라도, 즉 드물지라도 이러한 사건이라는 건 완전히 중요하죠. 보여지면 타임라인? 기간이나 시간? 기간에서 보여지면, 근데 그 기간에 대해서 생태 그 다음에 진화적 과정이라는 게 unfold 펼쳐지다 밝혀지다. 동그란 거로 닫고 세모. 생태 그 다음에 진화적 과정이라는 게 펼쳐지거든 밝혀지거든. over 위치도 똑같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다. 얘 뭘로 바꿔도 될 수 있을 것 같냐? 관계부사. 웬 정도로 바꿔도 되겠죠? 그러니까 unfold가 자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동사. 뒤에 문장이 완전하다는 거다.
이러한 이벤트라는 게 완전 중요한데 이런 이벤트는 결국에 뭘까 얘들아? 4번 문장에 어디부터 3번 형광 배치면 돼? 그쵸? suggest 대절이죠 대절. 그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지낸다는 게 그 개체의 운명을 바꾸는 이러한 이벤트들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계속해서 최상급 표현 나오네. 가장 프로파운드 심오한 결과 있잖아. 무리에서 떨어져 지내는 지내서 헤매는 것에 대한 그 확립과 관련이 있답니다. 새로운 브리딩 사이트 번식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이주 경로 마이그레이션 루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윈터링 로케이션 그쵸 월동 장소로 뭔 말인지 왜 됨? 됨? 일단 끝까지 스위치는 엿다 맞춰야 돼. 이러한 각각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다른 메커니즘 작동 원리죠. 작동 원리 다른 작동 원리와 다른 빈도로 그리고 그것들은 각각의 그들 자신의 독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데 이것들은 뭘까? 이것들 각각이 발생한다는데 그쵸? 예로 보면 돼. 일단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 뷰도 있잖아. 얘 분사 구, 부사 절로 한번 바꿔볼래? 이 밑에 한번 써봐. When. 언제 썼냐? 네. 뭐라고 썼어? When these events are viewed? 네. 영어는 뭐를 싫어하냐? 반복을 너무 싫어하죠. 반복이랑 주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니까 가져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반복을 싫어하니까 뭐로 써야 돼, 연재야? Day? Day? 그럼 뷰들을 뭘로 바꾸면 안 돼? 뷰잉 주절의 주어를 봤을 때 이러한 이벤트라는 거는 목격이 되는 거지 능동적으로 목격하는 게 아니니까 되냐? 이것과 관련된 내가 영화를 하나 봤거든? 기억이 맞다면 어떤 한 우루과이? 우루과이라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우루과이라는 한 국가에서 1960년대거든 내 기억이 맞다면 넷플릭스에서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루과이에 있는 대학의 럭비 팀인가 미식축구 팀이 이제 전세기 비행기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칠레로 여행을 가는 이야기였거든. 근데 전세기를 하나 빌리니까는 럭비 팀뿐만이 아니라 럭비 팀 친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이제 같이 탔단 말이야. 뭐 동생아 너도 가자 우리 비행기 하나 대절하니까. 그래서 내 기억이 맞다면 한 50명에서 7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는 이제 칠레로 넘어가는데 안데스 산맥인가?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 엄청 그 눈으로 가득 쌓인 그런 산이거든. 근데 그러다가 비행기가 고장나서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두동강이 나거든. 그러면서 그 즉시 거의 3분의 2의 사람이 죽어. 어, 막 그거 알지? 그 기압이랑 그 압력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 다리 다 부서지고 이제 즉각 즉사한 거지. 그러면서 꼬리랑 그 기체 앞부분이 이제 분리되거든. 꼬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운 좋게 그 썰매처럼 돼가지고 산맥에 떨어지거든. 눈 고도도 엄청 높고 엄청 추울 거 아니야. 근데 다행히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20대 초반이거든. 거기다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고 칠레에 도착해야 되는데 도착하질 않으니까 당연히 우루과이 정부에서는 우루과이가 맞나? 맞아? 봤어? 우루과이 정부에서 이제 그 수색기를 띄운단 말이야. 한 30일 안 되게 수색을 하는데 뭐를 발견하냐면 이제 거기에서 막 이제 짐 캐리어에 있던 크래커나 초콜릿 같은 걸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한 대 모아서 이제 나눠 먹으면서 버틴단 말이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 교실에서 한 달을 이걸로 한 달 버틴다고 해도 불가능한데
거기서 고도가 엄청 높고 엄청 춥고 화장실도 없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피폐해져 가는 거지. 사람들도 이제 건강한 상태로 떨어진 사람도 없겠거니와 부상자들이 있으니까는 부상자들이 피 철철 흘리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겠어? 그래서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어. 근데 이제 꼬리 부분에 그 무전을 보낼 수 있는 라디오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걸 찾으러 이제 가서 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질문이랑 비슷하잖아. 그 무리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지원자들이 한 3, 4명 나와가지고 이제 꼬리를 찾으러 이제 단체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야. 산을 오르는 거지. 근데 그 환경을 생각해야 돼. 고도도 엄청 높고 엄청 춥고 뭐 등산화를 신은 것도 아니고 눈밭이니까 이제 눈이 엄청 부셔가지고 사람들이 유리를 깨가지고 안경 같은 걸 이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산에 이제 빙산 같은 그런 이제 눈산을 이제 올라가는데 서론을 딱그 지점에서 자기네 비행기 앞 그들이 지냈던 앞꼬리 부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지냈을 거 아니야 동굴 같은 앞꼬리 부분 이런 데서 이게 다 찢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지냈을 거 아니야 사람들이 한 2, 30명 되는 사람들이 산을 올라가서 여기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굴곡이 져 있으니까 수색대가 와도 얘네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위에서 헬리콥터가 날아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소리치고 자기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를 못 찾고 왜 우리한테 안 오나 했더니 이 굴곡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찾으러 가는데 그것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 거기서 두달 동안 버티게 되거든. 근데 그두달 동안 어떻게 버티냐면 그렇죠. 시체를 겨우 먹게 돼. 처음에는 그 윤리적으로 엄청 그 사람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먹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먹지 말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시체를 결국엔 먹게 되는데 또 이게 조금 이로웠던 게 뭐냐면 너무 추우니까 시체가 썩질 않는 거야. 썩질 않으니까 이제 냉동 고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가문의 남자 세 명이 시체를 이제 잘라.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먹을 수 있도록 정육의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잘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사람들 이제 바로 못 먹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뭉쳐가지고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눈에 뭉쳐서 이제 살점을 먹고 막 그러면서 이제 버티거든. 근데 거기에서 화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화자가 있잖아. 대표적인 화자가 있는데 걔가 후반부까지 살다가 결국에는 죽거든. 결국엔 죽는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막 눈사태가 나고 막 그래서 그 기체가 전부 다눈 아래 묻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막 그렇게 있다가 눈사태가 나가지고 기체가 다 묻히니까 이제 위에 있던 사람들이 얼른 나와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파내줘야 되잖아. 근데 너무 손가락이 추우니까는 이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거의 다 대부분이 남자야. 근데 이제 얼음을 막 파다가 밑에서 막 소리가 나니까는 아우성이 나니까 그 손에다가 오줌을 싸. 오줌을 싸가지고 왜냐면 이게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오줌을 싸서 녹여서 얼른 파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엄청 끔찍하네. 사실 우리 상상만 해도 밑에 이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는데 숨도 못 쉬고 있는데 빨리 나가서 그걸 파내야 되고 결국에는 그 중요한 거기에서 화자로 나오는 주인공이 죽고 나가지고 3명을 뽑아. 그니까 두 달이 지난 상태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겠어. 근데 그 죽은 친구의 살점을 이제 도시락처럼 싸는 거지. 왜냐면 이제 등반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이제 마음을 먹었냐면, 근데 그 사이에 라디오를 또 고쳐가지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 방송을. 거기 이제 공대에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수색 작업이 종료됐다는 라디오를 듣고 엄청 절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있고 또한달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산을 등반할 생각을 해. 거기서 되게 그 믿음의 중요성을 진짜 나 깊게 깨달았어. 믿음의. 그 믿음이 있는 거야. 저 산만 넘으면 칠레가 있다. 평원이 펼쳐진다. 우리 저 산을 건너야 된다. 이렇게 꿈꾸는 사람이 있고 종교 신앙심이 엄청 깊었던 사람도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돌봐주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이제 믿게 되는 거거든. 신은 이제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건지 뭔지?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 처음에 그 사람들도 막 절대 인육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인육을 먹게 되거든. 나중에는 그 기체가 파묻히면서 숨을 곳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그냥 진짜 시체를 말 그대로 그냥 먹거든.
도살되지 않고 누가 제공해주고 씹어주지 않은 그냥 그 갈비뼈에서 떼어먹는 거야.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두 명이 실제로 그 10일에 걸쳐서 산을 넘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떨어진 게 10월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그 계곡에 있는 데까지 물이 흐르는 곳까지 오게 돼, 그 두 명이 결국에.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카우보이 같은 사람을 만나서 구조를 결국에는 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들 다 죽었을, 두 달이나 그 설원에 떨어졌으니까는 모든 일반인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엄청 환영받으면서 구조가 되거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나도 그 얘기는 그 한 라인 들어서 뭐 죽을 뻔했는데 인육을 먹고 살아남은 사람들? 근데 그건 엄청 자극적인 한 줄인데 실제로 그렇긴 한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 마음 편하게 인육을 먹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엄청 막 갈등을 하면서 죄책감을 갖고 먹게 되고 거기에서 또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나를 먹어도 된다, 나를 먹고 너네가 살면은 내가 그게 원하는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난 오히려 인육을 먹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땐 막 어쩜 그렇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언정 난 그게 오히려 인간적으로 너무 느껴지는 거지 그 영화에서는. 물론 그 영화도 미화된 부분이 있겠지 엄청. 그러니까 여기에서 38번 질문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 베이그런시라고 생각하면 물 위에서 떨어져서 헤매는 거. 결국엔 그 두 명이 물 위에서 떨어져서 그 산의 넘음으로 인해 나머지 물 위를 생존시킨 것처럼 다른 동물 물 위에서도 이렇게 좀 선구적인? 진취적인 사람들이 그 개체를 생존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산을 넘은 두 명 중에 한 명 있잖아. 영화의 첫 시작이 그거야. 그 미식축구인가 미식축구인가? 그거 하는데 걔가 그거 뭐라고 하지? 아메리칸 사커 그거 있잖아. 그거 막 그 공 껴안고 가서 그거 딱 밑에 내려놓는 축구 말고 미식축구 손으로 들고 그 산을 넘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영화 첫 시작이 그거야. 걔가 패스를 해야 되는데 패스를 안 해. 그리고 막 그거 자기가 혼자 공을 갖고 결국엔 막 엄청 전력 집중해가지고 자기가 득점을 하려고 하거든. 근데 결국엔 득점을 하지 못하는데 결국엔 걔의 그런 성향인 거지. 엄청 리더적이고 진취적이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믿음도 그렇지만 체력이 뒷받침 해줬으니까 결국에는 그런 집단을 구할 수 있는? 내가 신기했던 거는 그거였어. 이렇게 비행기가 추락하고 나서 너네가 뭐 학교에서 반장이랑 부반장 뽑잖아? 근데 그렇게 굳이 구조적으로 하지 않아도 어떤 집단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집단이 만들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그 대표 캡틴이 뽑혀지는? 투표로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거기서 알고 있었거든. 굳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지 그 집단 내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또 인상 깊었고 각자 할 일을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라디오 고치는 사람이나 그 도륙 정육 그 고기를 써는 사람, 시체를 써는 사람이나 직업이라고 명칭 붙이지 않아도 이제 각자 맡은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은 의사여서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 한번 봤으면 좋겠어. 안데스 서원? 내 생존자들인가? 안데스가 맞냐? 안데스가 맞아? 서원 생존자 이렇게 치면 나올걸? 넷플릭스 하는 친구들은 근데 그게 영어가 아니라 나는 영어로 바꿔서 봤거든. 그 스피킹 하는 거를. 그래서 38번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소수의 그 진취적인 사람들이 집단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거랑 연결시킬 수 있죠. 38번에서. 그 다음. 어? 그치. 데이는 디즈로 보면 돼. 데이는 디즈로 7번 문장에 그러니까 이러한 소수가 집단을 구하는 경우가 작동 원리도 내가 방금 예를 들어준 철원에 떨어진 사람들의 경우일 수도 있고 그냥 뭐 둥지에서 떨어진 알 하나가 부화해서 그럴 수도 있고 빈도도 뭐 1년에 한 번일 수 있고 10년에 한 번일 수 있고 한 달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건 개체마다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되냐? 정확히는 알 수 없죠.
39번. 일단은 단어를 하나 정리하면 on one's feet? 단어에서 on their feet이라고 나와있던데 소유격을 once라고 지칭한다? their, our, his, her, my 알죠? feet 이게 사전으로 찾으면 1번 뜻이 일어서서 일어서서 2번 뜻이 독립 자립하여 그리고 본문에서 해석되는 게 문맥상 그쵸 즉각적으로 즉석에서 그 다음에 주어 intuition 얘랑 동의어 알아? instinct instinct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표현이 gut feeling이야 gut feeling 너네도 분명 봤어 얘도 직감이라는 뜻이 있거든 gut feeling 오우투는 조동사야 뭐뭐 해야 한다는 오우투 뭐뭐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데이터에 따라 처리되는 형용사죠 하이픈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데이터에 따라 처리되는 1, 2, 3번 문장을 이렇게 묶을게 1, 2, 3 넷플릭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좀 번쩍 어 야 왜 이렇게 많아? 근데 그거 유튜브에 요약된 것도 있어 있어? 그걸로 봤어? 본편을 봐 본편을 아니 안 하는 사람 넷플릭스 안 하는 사람 아, 안 해? 아 그, 근데 어떻게 봤나 했는데 유튜브로 봤구나 한번 봐봐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아포칼립스류 있지 세계 종말 세계 종말 이런 거 나 되게 좋아하고 사람이 극단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내 항상 관심사거든. 클로버필드 시리즈 있거든. 클로버필드 아 못 들어봤어? 클로버필드 관심 있겠네 아포칼립스류. 제일 좋아해. 제일 좋아해. 세계가 그 어떤 일이 발생 어떤 여자가 이 깨어났는데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 어떤 여자 깨어났는데 어떤 나이 든 남자랑 같이 있거든? 지하 벙커 같은데?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가 말려 지금 세계가 종말 돼가지고 밖에 다 역병이 돌고 있으니까 너 나가면 안 된다 근데 그 남자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서 모든 식료품이랑 생필품 몇 년 동안 살 수 있는 거를 거기에 다 구비해놨거든? 근데 남자가 그 여자를 괜히 데려온 게 아니겠죠 그 여자가 엄청 고민해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실제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위로 지상으로 올라가서 딱 문을 이중문이거든 그 철문을 열려고 했는데 어떤 막 전염병에 그 찌든 사람이 제발 문 열어달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가 못 나가잖아 근데 그 벙커 안에 남자도 한 명이 더 있어 젊은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랑 막 얘기하면서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 여자가 나갈까 안 나갈까 아, 너네 같으면 나갈 것 같아 안 나갈 것 같아? 근데 그 여자는 20대 초반이고 그 같이 그 남자 그 여자를 가둔 남자는 40대 배나온 아저씨거든. 그래서 막 그 여자랑 이제 연인의 관계가 되고 싶어해. 아 나가 나가. 그리고 그 근데 거기에서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 그 여자는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여자는 당연히 그 젊은 남자랑 이제 썸을 타니까. 스포크 괜찮아? 그 남자가 결국에는 죽여 그 젊은 남자를 그 염산에 넣어서 그가 녹아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 나간다 나가면 근데 몰라 근데 진짜 종말인지 아닌지 나간다 손 번쩍 슬쩍 넣어보니까 종말이 아닐 수도 있지 내가 속임 당한 근데 나가는 순간 그 이게 어떤 선택을 하든 생명에 위협이고 왜냐면 거기 있는데 내가 나가려고 해서 그럼 그 나를 잡아둔 남자가 어떻게 해서 나를 가두거나 죽이겠죠 그러니까 나가려면 아주 확실히 뛰쳐나가야 되거든 그 남자를 죽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남자를 죽인 다음에 꼬셔서 칼로 찔러 죽여 지금 다 녹음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자리를 이제 차지를 하고 그 벙커를 차지하고 이제 나가도 될 것 같고
클로버필드 시리즈 이런 거 되게 많거든. 세계 종말 시리즈 한번 보세요. 그쵸? 네, 그래서 진짜 주변 되게 퍼져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 스포잖아. 괜찮아요. 아닐 것 같아. 나가는데 그 외계인의 습격을 받은 외계인에 의해서 지구가 침공됐어. 그래서 나가자마자 그 괴물 그 외계인한테 공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그 허름한 집에 숨어서 그게 끝이거든. 근데 그게 클로버필드가 2가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이제 살아남는지에 대한 그래서 진짜로 이제 세계가 진짜 종말했고 진짜 그 초반에 제발 문 열어달라고 했던 사람은 실제로 진짜로 살고 싶어서 왔던 거고 막 그랬던 거거든. 그 남자는 그 40대 남성은 진짜 그 여자를 살려주려고 했던 거거든. 뭐 실제로 뭐 어떤지는 몰라도 보면은 되게 그 똑같잖아. 너네가 입시를 두려워하는 게 불확실성 때문인 것처럼 그 주인공도 확실하지 않을 때는 되게 불안해하거든. 도대체 뭐가 맞고 그런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여튼 얘기가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직관이 여기서 또 연결돼요. 직관을 따르는 거죠.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어떻게 할지 나갈지 머물지. 직관이라는 게 위대할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게 얻어진 것이어야 한데 하이픈이 생략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있잖아. 그 전문가들 있지.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답니다. 혹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대. 왜 그러냐면 그들이 투자해왔기 때문이죠. 수천 시간을 학습과 여기선 프랙티스를 경험이라고 해석하대. 경험에 투자해왔기 때문이죠. 이걸 다른 얘기로 하면은 그 직관이라는 게 데이터에 따라 처리되는 게 됐다는 거죠. 되냐? 그 다음에 3번부터 only 된 중괄호로 묶는 거 알죠? 오직 그때에서야. 얘는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오는 경우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죠. 부정어구죠. only. 그래서 뒤에 의문문순으로 도치돼 있죠. 이렇게 쳐놓을게. be able to. 의문문순으로 도치되어 있어야 되는 거. 오직 그때에서야 그들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답니다. 무엇에 따라서? 그들의 internalized, 내면화된 expertise, 그쵸?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반한 경험에 따라서. 그럼 도대체 그때는 언제일까? 그쵸? 수천 시간에 투자하는 경우죠. 학습과 경험에. 비코드 부사절로 그럼 할게. 이 부분 이렇게. 4번 문장부터는 이제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랍니다. 비록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그렇다고. 여기서 얼디에 생략된 건 뭐냐고. 엑스퍼츠죠. 그러니까 어를 뭘로 바꾸면 안 돼. 두로 바꾸면 안 되죠. 뒤에 엑스퍼츠 보어가 생략돼 있으니까. 그럼 결국 1, 2, 3번에서 얘기하는 걸 요약하면 뭐야? 어떤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1, 2, 3번 문장을 요약할 때? 직관과 전문가죠. 즉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가가 가진 직관의 조건이죠. 일반인과 전문가의 직관이 다르다는 거야. 전문가가 가진 직관의 조건은 이렇게 엄청난 시간이 투자된다. 돼? 근데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다. 니들이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스위치는 어스에 맞추면 되죠. 모스트는 부분 표현이니까. 주어가 어스고 동사는 어디 있냐? 그쵸? 액트죠. 그러니까 얘도 조심해라. 주어랑 동사. 중간에 부사절이 들어간 거죠. 특히나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있잖아. 다른 사람들과 소셜미디어,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로 어떻게 행동해? 전문가 같은 속도와 컨빅션? 신념으로 행동하도 내가 맞다고 제공하면서 다양한 많은
다양한 의견을 제공하죠. 무엇에 대해서? 글로벌 크라이시스? 세계 위기에 대해서. 그쵸? 뭐도 없어? 지식의 실체도 없거든. 그것을 뒷받침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댄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어떻게 이해가 되냐? 무엇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나랑 생각이 다르군. 지식을 뒷받침하는 지식의 실체. 다른 걸로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지 않아? 일단은 그럼 offering은 부사절로 바꾸면 다 같이 해보자. 얘 쉽잖아. 뭘로 바꾸면 돼? as. 누가 제공하는 거야? 다양한 의견을. 우리죠. 그쵸? most of us인데 얘를 대명사로 바꾸면 we니까. we, are, for. 이렇게 바꾼다. as we are for. 현재 시제로. 주절도 act니까. 돼? 다른 지금까지 나온 거랑 다른 의견 있어? 이스로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처음에 나온 게 knowledge이고 두 번째가 offering인데 offering은 아니거든 확실히. crisis는 참고로 얘 단수 형태냐 복수 형태냐? global crisis 복수 형태다. es로 끝나면 is가 그 단수 형태고 그러니까 스위치가 안 되고. 근데 그 명사일 확률이 높잖아. 대명사로 지칭한다는 거 자체가. conviction 어때? conviction 신념. 응? 신념 타당해 보이지 않아? 그 신념을 뒷받침할 그 지식의 실체가 없는 제목. 신념 괜찮지 않아? 신념 conviction. 땡스 투는 전치사죠? 그 AI 덕분에 6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냐? diligence죠? 동사는 can be. 그리고 그것은 지금 AI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부연 설명을 하죠. 뭐를 확실히 하냐면 우리의 메시지라는 게 전달되는 걸 확실히 한답니다. 누구에게? 청중에게. 근데 이 청중이 어떤 경향이 있어?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거든. 되냐? 이런 AI 때문에 우리의 딜루전, 착각, 전문지식에 대한 착각이라는 게 강화될 수 있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필터 버블이 뭔지는 오른쪽 괄호 안 읽으세요.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 뭔 말인지 됨? 우리는 흥미로운 경향을 갖고 있답니다. 파인드 문형 알죠? 목적격 보호. 지금 이렇게 병렬되죠? 흥미로운 경향이 있다면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죠. find를 생각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더 오픈마인디드, 개방돼 있고 합리적이고 센서블 어떻다고? 분별력 있다고, 합리적이라고. 언제?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와 같이. 즉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걱정하는 거다. 전문가도 아닌데 함부로 의견 표출하고 SNS에서. 그럼 주제문을 뭘로 잡으면 될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토픽을 뽑자고 하면은 뭐가 무조건 나와야 되냐 일단. 토픽을 뽑아봅시다. 불러보세요. 직관.
또 직관 전문가. 착각. 일반인. 일반인. 그냥 이거 이것만 해도 되겠는데? 지금 그냥 이거잖아, 딱. 이거 두 개가 대조되는 거잖아. 전문가의 직관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투입된 건데 일반인들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잖아. 또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 그쵸, AI랑 필터 버블을 얘기하죠. AI는 그 도구고 필터 버블은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겪고 있는. 되냐? 그럼 결국에 이거를 봤을 때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르면 되겠냐? 몇 번? 1번? 원하는 걸로 치세요. 1번이랑 5번 했냐? 근데 왜 1번이랑 5번 둘 다 전문가, 5번에 전문가가 들어가겠네. 하나로 고르기 힘드네. 1번, 5번 쳐. 너네가 이미 한 줄 정리하고 내가 피드백 해줄 거니까. 2번이랑 3번을 묶읍시다. 2번이랑 3번. 그 다음에 4번이랑 5번. 일단은 3번 문장의 세 번째 줄에 이 valuable이라는 단어. 얘랑 동의어 아는 사람. 그쵸? 기억나? 교과서, 너네 1학년 교과서 할 때 했었거든? make a beeline. 블랙쉽 기억나? 화이트 엘리펀트. 또 가치가 있다는 거죠. 즉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죠. 프라이스레스라는 거. 너네 베스트 프렌드 얼마에 팔 거야 나한테? 안 팔 거잖아. 그러니까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건 결국에 가치 있다는 거고. 그럼 애들아, 밸류어블의 인봇은 인밸류어블은 무슨 뜻이야? 뜻이 가치 있는 인거 기억나지? 인입에 붙어서 반이어가 되는 게 아니라 강조 표현이 됐던 거, invaluable. 그러니까 너네가 가장 틀리기 쉬운 단어겠죠. invaluable도 가치 있는 이라는 단어고. 실제로 가치 없는 건 뭐냐? value가 less한 거죠. 그 다음에 worth가 less한 거죠. 이게 가치 없는 이란 뜻이다, 가치 없는. 되냐? 요약문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베스트,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는 게 저장되어 있거든. 리파지토리스, 그 저장소에. 근데 이게 사람들의 이해를 뭐하고 있어? 압도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일까? 압도당하면 너네 어때? 어떤 사람이 너를 압도하면 어때? 니네 어떻게 하지를 못하죠. 옴짝달싹 못하잖아. 그러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도구라는 게, 가치 있는 지식을 얻을 효과적인 도구라는 게 요구된답니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대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요약문에서 대조되는 개념 두 개가 뭔지 알겠어? 데이터에 대조되는 게 뭐냐? 얘에 대조되는 개념. 그쵸? 얘죠. 그러니까 데이터랑 놀리지를 대조되는 개념이, 데이터는 그냥 뭐야? 한마디로 그냥 쌓여있는 책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서 발굴해낼 게 암, 지식인 거고. 되냐? 1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야? amount. 동사가 has. 얘 지금 시제 뭐야? has exceeded. 현재 완료죠. 형용사가 두 개 주어를 수식해주네.
빠르게 증가하는 트레멘더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있죠. 중간에 분사고문 들어갔네. 근데 이게 데이터라는 게 수집이 되고 저장이 돼 있거든. 커다랗고 뉴머러스 엄청난 데이터의 레파지토리스 저장소에 훨씬 넘어섰답니다. 인간의 능력을. 어떤 능력? 이해하는 능력이죠. 강력한 도구 없이. 되냐? 결국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뭐야? 쌓아둔 건 많은데 인간이 이해할 수가 없다. 도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있잖아. 데이터 있잖아. 수집됐죠.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에 수집된 데이터라는 게 데이터 무덤이 되고 있다. 이게 뭔 말일까? 데이터 저장소라는 거죠. 거의 방문되지가 않는. Hardly는 거의 뭐뭐 않는이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왜 얘들아 왜 데이터 무덤이라고 얘기한 거야? 왜 데이터 무덤이라고 얘기하는 걸까? 한번 그 이면지에 써봐. 니네 한줄 정리야. 왜 데이터 무덤이라고 얘기하는지? 한줄 정리에 한글로 한번 설명해봐. 한줄 정리한 근데 아무거나 괜찮아. 되든 안 되든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야. 다른 친구가 대답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코미니 썼냐? 뭐라고 썼어? 데이터가 모여있는데 사람들한테 잘 사용되지 않는다고? 연주 뭐라고 썼냐? 쓸데없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쓸데없는데 양이 너무 많다. 서현이는? 잘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에 집합, 주근 데이터가 있었어. 잘 사용되지 않는 데이터의 집합체. 그 다음 뒤에 뭐라고 하는 거야? 주근 데이터. 주근 데이터? 뭐라고 썼어 연주? 근데 결국엔 그 묘지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 무덤이라는 건 결국엔 죽은 데이터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는 쓰여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함축을 쓰려면 죽었다는 표현이 들어가야 돼. 죽은 데이터라는 거죠. 혹은 쓰여지지 않는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되냐? 죽은 사람은 쓰여질 수가 없으니까. 데이터 묘지 쌓여있고 쓰이지 않는 거죠. 그 묘지가 봉우리처럼 돼있잖아. 언덕처럼. 그거를 지칭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많은데 쓰여지지 못하는 거죠. 쌓여있을 만큼 많은데 쓰여지지 못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결정이라는 게 종종 만들어진답니다. 상관적 속사 두 개 보이죠? 나데이 법비. 근데 무엇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냐면 이게 사실 여기서 본 거예요. 베이스는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 의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되냐? 데이터 저장소에 저장이 돼 있는 그 정보가 풍부한 데이터에 기반해? 아니야. 오히려 어때? 의사결정자의 인스팅트 또 나오네? 직관 본능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근데 왜 이렇게 직관대로 결정하는 거야? 의사결정자가 도구가 없어. 익스트랙트? 추출할 도구죠. 가치 있는 지식을. 근데 이게 숨어있거든.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그럼 이제 데이터와 놀리지의 차이 알겠지? 그러니까 데이터랑 놀리지를 혼용하지 마라. 한 줄 정리할 때. 아까 그런 친구 있었거든. 데이터 안에서 놀리지를 추출해내야 되는 거죠. 원마인즈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뭐야? 요즘 되게 뜨거운 챗 GPT죠. 검색하면 찾아주잖아. 그 방대한 자료에서.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되죠.
4번. 그 노력이라는 게 되어지고 있답니다. 현재 완료 수동태. 노력이라는 게 되어지고 있답니다. 엑스퍼트 시스템. 그 전문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챗 GPT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한 시스템이나 기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무엇에 의존하고 있냐, 얘들아. 영향을 받냐. 사용자와 분야별 전문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그 위키피디아 같은 거 생각하면 유저한테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잖아. 사용자가 만드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뭐해? Manually. 수동으로. 그쵸? 수동으로 뭐해? Input? 입력하죠. 입력하다. 지식을. 어디에? 지식? 그 베이스에. 돼? 왜 이거 왜 그 시체 왜 다르게 한 걸까? 이거 한번 이면지에 써봐. 아는 사람 있는지 궁금하거든? 왜 도대체 글씨체를 다르게 한 걸까? 분명 강조하는 건데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 문맥을 파악하면 알 수 있거든? 뒷문장까지 한번 읽어봐. 최영이 썼냐? 들리기 명확하게 발음해라.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직접 수동으로 입력하는 것이 역설적이어서. 신박한데? 그 다음 은율이. 아직 못 썼어요. 하은이. 좀 쓰고 있어. 생각은 했어? 뒤쪽. 어, 비슷했어. 오류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다음. 같이 오류를 강조하고 대조시키기 위해서. 아, 오류를 강조하고 도구와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다음 뒤. 민지. 수동으로 지식을 입력하는 것은 실수와 편향을 유발합니다. 근데 내 이거를 질문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 아 진짜 영어가 이미지적인 언어가 맞구나. 한국어도 그렇긴 한데 영어는 이미지를 엄청 중시하거든. 보면은 그 데이터 무덤이라는 것도 그 무덤이 연상되면서 이거를 뭐 우리는 문자로 보잖아. 근데 이거 사실 이미지 영어 잘하는 사람 그 뭐 유튜브에 되게 이런 거 하잖아. 니넨 다 독해를 개틀리게 하고 있다. 내 말을 믿어라. 한 9분 30초. 어떻게 하면 독해의 왕이 될 수 있나. 그래 영상 들어가 보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거든. 이미지로 떠올려야 된다. 이미지로 예, 생각해내야 된다. 근데 내가 항상 영어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 진짜 영어는 이미지의 언어거든. 근데 데이터 무덤도 그렇잖아. 데이터를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도 대충 연상은 되지. 데이터 무슨 뭐 0101이든지 무슨 문자가 기억나는데 그게 진짜 막 무덤처럼 쌓여있는 걸 생각하면 아 저렇게 엄청 많은데 쓰이진 않는구나. 데이터가 죽어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매뉴얼 수동으로 입력하는 걸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어때? 손가락이 데이터를 입력하잖아. 그럼 결국에 그 손가락이 의미하는 거는 뭐겠어? 내가 보기엔 결국에는 주관을 얘기해. 주관 편향됐다는 거야. 주관 서브젝티브 돼 있다는 거야. 편향 주관적이고 편향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에 대답한 친구들이 비슷했죠. 편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 지식이라는 게 수동으로 입력한다는 건 왜냐면은 개인이 입력하는 거니까. 결국에 수동으로 지식을 입력한다는 건
이렇게 3번 형광펜 치고. 오,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쵸? 이렇게 그럼 연결시켜야겠네. 편향되고 에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입력하는 거니까. 질문 자체가 좋았어, 이 질문 한 사람이. 하지만 이러한 프로시저, 절차라는 것은 편향과 오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완전 코스틀리는 형용사인 거 알죠? 명사 플러스 LOI는 형용사. Lovely, friendly. 비용이 들고 시간 소모적일 수가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3번 형광펜 치면 될까? 5번 문장의 주어인.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걸까? 결국에 그 도구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건 알죠? 데이터에서 지식을 파내기 위한. 그러면은 4번 문장에 연결시킬게. 디스프로시저.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지금 요약할 거거든. 마지막 문장 읽기 전에 1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에 뭐냐,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현상. 현상이 지금 방대한 데이터죠. 방대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가 너무 커. 인간의 뭐보다? 그렇죠. 이해보다 초과했어. 방대한 데이터에 압도당한 거죠. 인간의 이해가. 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소화시킬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러면서 2, 3번에서 나오는 문제점 첫 번째는 뭐야? 토픽만 골라봐. 1, 2번, 2, 3번에서 얘기하는 토픽은 뭐야 결국에? 단어 하나를 뽑아내면? 다른 의견? 문제점이요. 계속 빨리 그 던져. 안 나온다. 뭐라고 했어 민정? 근데 그것도 결국 현상에 관련된 거야. 너네가 방금 다 얘기한 게 데이터가 너무 많아. 인간이 이해 못해.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얘기하는 게 데이터 충부랑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 현상에 대해. 그래서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야?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있네. 근데 2, 3번이 괜히 묶었나? 1, 2번을 묶을 거 그랬다. 그러면은 1, 2번을 그 현상으로 볼까? 1, 2번. 1, 2번을 그럼 현상으로 보자. 1, 2번. 이렇게 묶자. 1, 2번으로. 1, 2번을 하나로 묶을게. 그럼 3번에선 토픽이 뭔지. 그럼 1, 2번이 현상인 건 알겠지? 그럼 3번에서의 문제점은 뭐야? 그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4번부터 나오고 있고. 그쵸. 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게 포인트잖아. 3번이 결국에는. 뭔 말인지 이제. 그니까 지금 능력이 인간이 미달하니까는 결정이 불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 불완전한 결정. 결정이 정보에 기반한 게 아니라 그냥 지멋대로 직관대로 한다는 거죠. 4번이랑 5번의 또 문제점 두 번째는 뭐냐. 그쵸. 편향과 정보 편향과 오류죠.
6번에서는 지금 해결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마지막으로 6번에서는 어떻게 그게 살 거냐, widening. 그 넓어지는 격차 있잖아, 그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그게 결국에는 뭐를 요구하고 있어? 시스테매틱? 체계적인 개발을 요구하는 거죠, 도구에 대한. 근데 이 도구가 뭐 해야 돼? 데이터 무덤을 뭘로 바꿔야 돼? 금괴로 바꿔야죠. 지식이라는 금괴로 바꾸는 도구의 개발, 체계적인 개발을 요구한답니다. 되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진도는 다 나갔는데, 그쵸? 결국 얘들아,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대 불가능하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멀티태스킹 같은 건 없죠. 같이 하면은 일도 제대로 못할 뿐더러 시간도 길어지고 오류도 많아진다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사실상 맞지가 않다고 하더라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 사실이 아니야. 그 10대들이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 두 가지 한 번에. 즉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시프팅, 전환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의 집중력을 한 태스크에서 또 다른 것으로. From A to B는 여기서 쓰임이 뭐냐? 이동이지, 이동.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야. 멀티태스킹 그거 다 허상이다. 디지털 시대의 10대들은 wire, 얘 연결하다, 뇌를 연결하고 있답니다. 즉 뇌 연결망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전환을 하도록 매우 어떻게? 빠르게. 하지만 그 10대들은 여전히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얘 지금 시제 보이죠? 버띠 쪽으로 시제 뭐야? 현재 진행이다. 알죠? 현재 진행.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답니다. 한 가지에 한 번에 sequentially,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멀티태스킹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 상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뭐 되어야 한다고? 뇌 활동이라는 것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말해주지만 그게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야. 멀티태스킹 하면은 되게 나 뇌 활동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하고 있지만, 카네기 멜론 대학의 과학자들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뭐 했어? 최상급이죠? 가장 최신의 뇌 이미지, 영상 기술을 사용한 연구자들이 뭐를 발견했어?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발견했죠. 더진 뒤쪽으로 뭐가 생략되냐? 더진 increase brain activities죠. 되냐? 이시지칭 하는 건 뭔지 알죠? 뭐시오? 멀티태스킹? 이 글 읽고 나서 멀티태스킹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는 거? 그거 허상이다. 그쵸? 밥 먹으면서 영상 보는 거? 한 가지만 해야겠죠? 밥을 먹든지 영상을 보든지. 사실상 있잖아, 그들은 뭐를 발견했는지 알아? 얘 인팩트랑 똑같아. 연결해요. As a matter of fact.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데이가 누군지는 알죠? 사이언티스트겠죠? 뭐를 발견했냐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실제로는 뇌활동을 오히려 감소시킨다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 도움이 안 된다고. 공부하면서 그 노래 듣는 게 어떠한 과제도 잘 되어지지 않아. 이렇게 as 얘 원급 비교야. if부터 열면 돼. it 주어 동사. it는 단순데 왜 복수명사 복수동사 썼을까? 가정법이라 그렇다. 가정법 과거야. 가정법 과거. it는 원래 단수 취급하는데 가정법일 경우에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복수 비동사를 써야 된다는 문법 규칙이 예전에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상관없어. 단수를 써도 돼. 워즈를 써도 상관없다. 어떤 과제도 되어지지 않는답니다. 잘 각각이 수행되는 것만큼 개별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웰은 여기에서 부사로 자리잖아. 얘가 뭘 수식해주는데? 던. 그럼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웰을 굿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비교급 표현 안에는 형용사나 부사 둘 다 들어갈 수 있거든. 근데 여기선 지금 동사를 시켜주니까는 부사 형태인 where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Fractions over second 직역하면은 1초의 1부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역하면 적은 시간이라는 게 이뤄지게 된답니다.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전환을 할 때마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한 사람의 interrupted, 중단된 혹은 방해된 과제라는 것은 50% 더 길어진대. 끝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한 시간에 끝낼 수 있는 게 실제로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면 얼마나 걸린다는 거? 한 시간? 30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어때? 더 많은, 50% 더 많은 에러와 함께. 되냐?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주어 이시 생략된 거야. 여기에는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죠. 그럼 이때 가주어 진주어인 거다. 이때시 생략된 거야. 주어는 research이고 동사는 contradict인데 얘를 support로 바꾸면 되죠. 문맥상. 밝혀진답니다. 최신의 뇌연구라는 게 오래된 어드바이스, 조언을 뒷받침한다는 거죠. 하나 하라고 한 번에. 그쵸? 이때 가주어 진주어? 아니랍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과제를 simultaneously, 동시에 할 수 없는 건 아니래. 그러니까 같이 할 순 있어. 하지만 효율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다. 정확도도 떨어지고. 두 과제라는 것은 만약에 두 과제가 한 번에 수행되잖아? 그러면 그것들 중에 하나는 어때? 익숙해져야 된대. 근데 여전히 효율이랑 오류는 발생해. 효율은 떨어지고 오류는 발생한다는 거야. 이 사람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다고 얘기. 실제로 멀티태스킹이 허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전환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여러 개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뇌라는 것은 익숙한 과제를 수행하죠. 어떤 모드로? 자동 조정. 얘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조종이야. 젠장. 조정이 아니라 조종. 그 비행기 몰 때 오토파일럿 모드 있거든. 자동 조정 장치처럼. 뭐 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또 다른 것에. That's why. 뭐라고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들이 consider A as B는 알지. 근데 consider A to B 형태로도 쓰이거든. 그럼 뒤에 구조 보이냐? 목적어에 해당하는 게 talking부터 어디까지냐? driving. 그 다음에 얘가 to B, 목적격 보어. 그 다음에 얘도 원급 비교가 계속해서 나오네. as. while drunk.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뭐라고 생각해? 휴대폰으로 통화하면서 운전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 위험하다. 뭐 하는 것만큼? 운전하는 것만큼 술 취한 채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dangerous 얘 뭘로 바꾸면 안 될까? dangerous 위로 바꾸면 안 되죠? 투부정사의 보어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와야 된다. 투 비동사 뒤에 걸리는 보어이기 때문에 형용사 형태가 나와야 돼. 왜냐면 멀티태스킹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 그 운전이랍니다. 자동 조종 모드가 되는 것은 반면에 대화라는 것은 우리의 주의력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 결국에 우리의 아이들은 너네들 믿고 있는지도 모르죠. 정보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답니다. 정보화시대에. 하지만 우리의 뇌라는 것은 아직 어떻게 되진 않았어? 재설계되지는 않았죠. 아직. 그러니까 그렇게 멀티태스킹이 영원히 가능하지 않겠죠. 그쵸? 정보화시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앞으로. 그쵸? 얘 형태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
형태, 시제 형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써놔라. 뒤에 한번 선택지에 답을 한번 골라보자. 1번이네. Unveiled, 밝혀진이란 뜻이거든? 밝혀진 멀티태스킹? 실제로 일어나는 것? 10대들에 대해서. 실제로는 멀티태스킹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냥 전환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오토파일럿 모드로 돌아가는 거. 뭔 말인지 되냐? 너네 이번에 시험 범위가 적잖아. 그쵸? 그 누구보다 적거든? 3개 학년 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엄청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 거의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은 그냥 등급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1등급 받고 싶은 사람들은 무조건 100점 맞는다는 거를 목표로 하고서는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되냐? 지금 다 된 건가?